어려운 것도 좀 해야지 실력이 늘라나? 그거 눌러버리면 돼. 오케이. 그래서 문장부터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느리지? 오케이. 그래서 지난 시간에 예빈이는 기분이 어떤지 묻고 기분이 어떻다고 얘기하는 걸 배운 것 같아. 오케이. 그래서 어떤 기분이니? How do you feel? How do you feel? 오케이. 그래서 how의 뜻은? how의 뜻은? 어떤 이란 뜻이야. 어떤, 어떤지 물어, 어떤니 할 때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feel의 뜻은? 느끼다. 기분이 들다. 느낌은 좀 다, 느낌은 씨가 다르지. 자, 예빈아 잘 들어봐. 느낌은 이름 씨고, 느끼다는 하다 씨야. 오케이. 그러면 무슨 씨예요? 하다 씨죠. 하다 씨하는, 응? 지금 54분. 진짜요? 네. 필은 느끼다, 기분이 들다, 하다 씨고요. 하다 씨 안에는 뭐가 숨어 있다 했더라. 하다 씨, 모든 하다 씨 안에는 두가 숨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잘 들어봐. 두의 뜻이 뭐기 때문에 하다란 뜻이야, 얘가 하다.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 숨어 있어, 여기. 원래는 숨어 있어. 예를 들어서 I feel 이렇게 하면 나는 어떤 기분이 든다 이 뜻이 I feel. 근데 여기에다가 내가 어떤 기분이 드나 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를 가지고 이렇게 물음표를 붙이고 싶거나 이럴 때 이 속에 숨어있던 애가 툭 튀어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이리로 Why feel? 하면 내가 어떤 기분이 드는 건가? 이 뜻이야. 그래서 얘가 지금 묻는 말이야 묻지 않는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원래 여기 두는 여기 없다가 묻는 말 여기에 나 물음표 붙여야 되는데 하니까 이 속에 숨어 있다가 이렇게 튀어나오고 됐습니까? 오 잘했어. You feel 하면은 묻지 않는 말. 넌 어떤 기분이 든다 이거. 근데 넌 어떤 기분이 드니?라고 묻고 싶을 때는 Do you feel? 그러니까 예빈이는 지금 모든 걸 다 알고 시작할 수 없잖아. 그치? 여기 와서 선생님한테 배우는 거잖아. 그치? 그렇구나. 묻는 말 만들 때는 두가 이렇게 두라는 게 없던 녀석을 사용하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배우는 거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너는 어떤 기분이 드니? 라고 묻고 싶을 때 뭐라고 그런다? 그렇죠. How do you feel? 하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How do you feel? 오케이. 틀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 알겠습니까? 자, 그럼 난 슬픈 기분이야. I feel sad. 안 되는 거예요. I feel sad. 오케이. sad의 뜻은 슬픈이야. 슬픈. 알겠지? 오케이. 그래서 무슨 시죠? 그렇죠. 어떤 시죠? 어떤 시? 어떤 슬픈. 그래서 feel 뒤에 어떤 시가 하면 어떤 기분이 든다 이런 뜻이에요. 예빈이가 지금 뭐 무슨 시? 뭐 하다 시? 어떤 시? 이거 처음 들어보잖아. 그 선생님 다 알고 있어. 알겠습니까? 예빈이가 그 처음 들어본다는 거 알고 나는 그거를 예빈이한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야. 그치?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알게 되어 있어. 알겠습니까? 왜냐하면 선생님이 계속 얘기를 할 거고 예빈이는 이거 무슨 시다라는 거 생각하면서 뜻을 익혀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무 조바심 내거나 알겠습니까? 틀렸는 거 하나 틀렸는 거 뭐 하나 맞는 거 이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나는 슬픈 기분이 들어. I feel sad. 하면 된다. I feel sad. I feel sad는 사실 I am sad하고 똑같은 뜻이야. 그러니까 I feel sad하고 I am sad는 똑같은 뜻이야. 둘 다 어떻단 얘기야, 내가? 슬프단 얘기 하는 거야. 똑같은 뜻이야. 나는 슬픈, 자, 예빈아, 나는 슬픈 기분이 들어. 이 말하고 나는 슬퍼하고 다른 얘기 하는 거야? 똑같잖아. 왜 좋을까? 자, 손에 이 sad가 슬픈이라는 무슨 시고, 어떤 시 앞에 뭐가 붙으면, 그렇죠, 비동사가 붙으면 어떻다가 된다고 했지. 그렇지. 이 둘이 똑같은 거예요. 맞습니까? How do you feel? I am sad. I feel sad. 똑같은 뜻이고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응? How do you feel? How do you feel? How do you feel? 오케이, 그랬더니 그렇지, I feel hungry. 그렇다, 그렇지? I feel hungry. 그러면 똑같아. hungry가 무슨 뜻일 것 같아? 그렇지, 배고픈. 이니까 무슨 시가 되냐? 이런 뜻이니까 무슨 시? 그렇죠. 어떤 사람, 배고픈 사람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feel 뒤에 어떤 시가 오면 어떤 기분이 든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how do you feel? I feel hungry.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니까 뭐라고 묻는 거예요? 이 대답 듣고 싶으니까 뭐라고 묻는 거예요? How? 그 다음에 얘를 묻는 말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 속에 숨어있던 애가 나오는 거지, 그치? 여기 속에 do. 그 다음에 너한테 물어야 되니까 I는 you로 바뀌고 feel. 그치? How do you feel? 했더니 얘가 대답할 때는 I로 바뀌겠지. 그 다음에 얘는 다시 안 묻는 말이니까 다시 쏙 들어가지. 그러니까 I feel 됐지. 그 다음에 how에 대한 대답 뭐? hungry. how의 뜻이 뭐였더라? 어떤이었던. 그러니까 무슨 식으로 대답하는 거야? 어떤 식으로 대답하는 거야? How의 뜻이 어떤이니까 대답도 어떤 식으로. 알겠어? 오케이. 그러니까 예빈이 지금 원리를 알려주면 금방금방 다른 학생들보다 빨리 익히는 편이야. 됐습니다. 오케이. 자, 계속해서 어떤 기분이니? How do you feel? 그랬더니 이번에는 졸려. 그렇지. I feel sleepy. I feel sleepy. 그럼 sleepy의 뜻이 뭘 것 같아? 졸리다. 그럼 무슨 시죠? 그렇죠. 하다시. 이렇게 하다시를 두 개 쓰는 일은 잘 없어요. 오케이. 졸리다가 아닌 거죠. 그렇죠. 뭘까요? 졸리다가. 그렇지. 졸리는 거지. 졸리. 그러니까 무슨 시인 거고. 어떤 시인 거고. 빌 뒤에 어떤 시가 오면 이래다 듣고 싶어. 뭐라고 물었어? 이라고 물은 거지. 그렇지. 하우의 뜻이 뭐고 어떤이니까 무슨 시로 대답한다. 그러니까 sleepy는 졸리다가 아니고 졸린이야. 알겠습니까? How do you feel? I feel sleepy. 오케이. 그 다음에 그래서 어떤 기분이니? How do you feel? 이번에는 뭐라 그러냐 하면은 나는 화가 났어. 그렇지. I feel angry. I feel angry. angry의 뜻은? 화 났다. 무슨 시죠? 하다시가 아니겠죠. 그래서 angry의 뜻은 화 났다가 아니고 뭐겠다? 화 난인 거죠. 화난. 화난. 됐습니까? 화난 무슨 시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 그렇죠. 화난이란 말은 어떤이란 말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앵글의 뜻은 화났다가 아니고 화난이라면 어떤 식으로 얘랑 합쳐져서 화가 난다. 그러니까 I feel angry. 또 기분 묻겠다. 그래서 뭐라고 물었더니 이라고 물었더니 How do you feel? 이번에는 thirsty. 좀 쓰기 어려웠는데 잘 기억났어? 와우, I feel thirsty. 그렇지. I feel thirsty. 그러면 thirsty의 뜻은? 그렇지. 눈치 빠르네. 목마른이란 무슨 시다?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오늘은 기분이 어떤지 물었고 기분이 어떻다라고 얘기하는 걸 배웠어요. 맞습니까? 아, 오늘 배운 건 아니고 지난 시간에 배운 거고요. 네, 오늘은 또 배우는 거 집에 가서 한번 복습해 보세요. 수고했습니다.